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코어를 갈아볼 건데요. 가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나루는 뭐 따로 템 맞춰가지고 뭐 보스 돌긴 좀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레드 전체적으로 다 코어 말렙 찍은 것들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나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몇개 투자했는지도 모르겠고 장착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투자했는지 모르겠네. 아, 템은 없어요. 나로는 템이 없어가지고. 물론 아깝긴 하지. 아, 물론 레전드리 에픽이기도 하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하트도 조금 있긴 한데 어차피 하질 않으니까요. 나중에 후회하려나 갈아보겠습니다. 아, 각각 갈아보자고요. 그렇게 합시다. 25렙짜리 스프레드를 분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개가 나오네요. 2200개면 35 곱하기 35개씩 나오거든요. 2200 나누기 35. 아, 62개 정도 나오네요. 와, 이것도 은근히 돈 많네. 야, 장난 아닌데? 야, 2200개. 18레벨짜리 605개 주네요. 17레벨짜리는 546개. 16레벨짜리는 뭐야? 아, 두 개가 합쳐졌구나. 1000개가 넘길래 깜짝 놀랐네. 490개 정도 주네요. 이제 한 번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첫 번째 말레 열심히 했던 건데 막상 갈라니 좀 아쉽긴 하네요. 제 제작 모드 들어가세요. 재미도 돈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떻게 안 되나? 이것도 이거대로 문제네.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안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나중에 나로 하고 싶어지는 그런 슬픈 일은 없겠지. 몇 개를 투자한지는 모르겠지만, 100몇개 정도 나올 것 같네. 100 후반? 중반대였나? 제가 뭐 갑자기 나로를 하고 싶어서 템을 맞추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안할것 같아가지고. 아, 바이퍼 코어 가셨구나. 이것도 이거대로 쉽지가 않네요. 야, 근데 이것도 은근히 장난 아니네요. 많다. 물론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안 나오겠지만서도 소소하네.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이렇게 좋은 방법이. 그냥 마우스로 두번 클릭하면 되네요.
오케이. 몇 개가 나왔겠습니까? 16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정들었던 캐릭터인데 아쉽네요. 야, 나름 소소하다, 그지? 갖고 있어봐자 다 노다지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왜 집어넣었어? 상점 이용권이나 팔아놔야 되겠다. 아,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